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9.7도를 비롯해 15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를 비롯해 26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정도 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부 지역에는 오전 중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도 등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늘과 내일 아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정치권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구 시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전면에 내세워 득표력 있는 후보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에 맞는 후보들을 발굴하고 시장선거에 우리가 김부겸 최고위원이 나오든가 전 의원이 나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득작업, 분위기 조성 이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기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천 방식에 따라서 선거 준비가 달라야 될 텐데, 지금은 공천 방식이 안 정해지니까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활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밖에 정의당이 오는 25일 정기대의원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계획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추석 연휴가 지나면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물론 이미 당론을 정한 민주당까지도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의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연휴를 즐기기 위해 나선 차량들과 또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고속도로는 일찍부터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은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경북 지역 고속도로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야 해소가 됐는데요. 이 시각은 거짓말처럼 시원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 분기점 화면 보고 계신데요. 서울, 부산 양방향 원활하고 각 진출로 쪽으로도 어렵지 않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군인 나들목 부근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량은 거의 없는데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군위 일대부터 영주 부근까지는 안개로 시야 확보가 많이 어렵다고 보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 분기점 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개에 주의해 주셔야겠죠. 현풍 분기점에서 연풍 일대까지는 안개 구간입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도동 분기점 부근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서 포항까지 전 구간 제동 걸림 없이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88고속도로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막바지 정체는 고령 부근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 시각은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고령 에서 오포 분기점까지는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연휴 넷째 날인 오늘 귀경길 정체도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만 대의 차량이 경북 지역을 들고 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귀경길 참고해 주시고요. 끝까지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윤은지였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내년에 포항 장성초등학교 등 30개 학교를 선정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학교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해 내년 본 예산에 109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급식시설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집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29개 학교에 급식 현대화 사업비 2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상당수 시군구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주거 환경 악화 지역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 5개 구군과 경북 18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 김천, 경산, 칠곡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이고 대구는 중구와 남구, 동구, 서구, 북구에서 쇠퇴가 진행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최근 경차 소비자 불만이 많아짐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경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47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자동차 관련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고시한 품질 보증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구제 요청도 품질 보증 기간 내일수록 유리하다며 서비스 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을 땐 수리 기록을 반드시 남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수를 올해 56개에서 내년에는 59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대상에 추가로 편입되는 농작물로는 시설 배추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2개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사과와 배, 단감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과 우박 등에 한정됐던 보상 대상 피해 범위를 동해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2시 삼천포 공설 운동장에서 경남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홈에서 부진을 보인 대구FC는 원정 경기 4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온 만큼 이번 원정에서도 경남에게 승리를 거둬 승점 2점 차에 11위 경남과 순위표를 뒤집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경남과의 맞대결을 오후 2시부터 중계방송합니다. 구미 금요 직거래장터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올해 전국 농산물 직거래장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구미 금요 직거래장터는 매주 금요일 금호산 대주차장에서 열리는데 지난해는 1,300여 농가가 참여했고 방문객이 8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매출액도 13억 원을 넘어서 전국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구미시는 최우수 장터로 선정돼 받은 상금 1억 원을 마케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농산물 소득을 조사한 결과 축성재배한 오이가 1,000제곱미터당 1,469만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시설감귤 1,458만 원, 파프리카가 1,386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재배 장목이 시설재배 장목과 비교해 생산량과 소득 변동이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58개 장목을 재배한 4,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과 종자비 등을 조사 분석해 산출했습니다. 지역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선선한 아침과 달리 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하신다면 야외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대구의 기온이 내일은 26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안동에는 가시거리가 300m에 불과할 정도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0도, 낮 기온은 3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0도, 구미 31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북부지역 현재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서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오면서 대구의 낮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